그 노래를 부르는 게 저희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이자, 지금은 이제 상해가 노래 잘 부르는 걸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는데, 사실 저희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이자 이제 웃음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상해가 그 혼자 개인만의 그 이익을 위해, 그 스타가 되기 위해, 스타가 되기 위해 그, 그렇지? 놀면 뭐하니에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 사실 저희가 영화 찍기 전에는 상희가 이제 뮤지컬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지만 그렇게 대중들이 많이 알지 못했는데 그게 아주 저희 영화의 아주 묘미였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반전이 사라진 게 저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어떻게 스타가 되셔서 다행입니다.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1타 스캔들에서 했었던 그 핵인싸맨 유튜버는 약간 화제를 이끄는 인물이라서 말이 많고 해서 대사를 완벽하게 아다다다다 하려고 좀 완벽하게 외우려고 했었고요. 여기 싱글인 서울 병수 같은 경우에는 이 대본 작업을 하신 감독님이 되게 편집장 같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저에게 좀 정확한 주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좀 웃음에 대한 레벨, 너는 이 장면에서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리고 뭐 방향과 역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웃음에는 방향과 역방향이 있어. 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 병수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께서 정확한 주문과 연출로 해서 했습니다, 이번엔. 네.